내리따라 오시면 이제 그 이제 승용차대 기준으로 가는 그 버스 정류장 쪽에서 우회전하는 길을 아마 그쪽으로 안내를 하지 싶어가지고 그, 네. 예, 큰 차들은 거기까지 오시면 안 되고 연천 IC 내리셔서 오다가 사분국도 타고 오시다가 중간에 보면은 그 유하리 방면으로 이제 그 내리는 그 교차로 같은 길 하나 있습니다. 그쪽 유하리에서 내리셔가지고 예, 네. 그쪽에서 내리셔서 이제 나머지 내리 따라서 그렇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유하리 이정표를 보고 내리라 말이네요. 전용 도로에서. 예, 맞습니다. 고속도로 내려서 국도를 타고 가다가 유하리라는 이정표가 보이면 내려서 다시 내비가 잡아주는 길로 오면 된다. 오늘은 경북권으로 이 콤바인 작업을 왔습니다. 첫 번째 작업이 경북 영천인데 오전 11시 작입니다. 11시 집에 푹 쉬다가 아침에 8시 반인가 나왔거든요. 아, 개운하네요. 이런 게 경북권의 그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. 우리 경북권만 다니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그 위로 더 잘 안 올라가시고 뭐 구미, 대구, 뭐 지금 제가 가는 이런 경주 영천, 건천 이쪽으로만 또 전문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일 좋은 게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거죠. 이렇게 작업하고 내려가도 뭐 늦어봐야 뭐 오후 4, 5시 되면 보통 내려가시더라고요. 짐 실어놓고 퇴근하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고 나중에 진짜 할부라도 다 끄고 조금 뭐 애들도 크고 어느 정도 조금의 이런 마음적 여유가 생기면 그때는 이제 경북권 이런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은 나이도 젊고 많이 벌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해야죠. 장거리 무조건. 우리 장거리 기사들은 사람들이 좀 깨재재하죠. 잘 씻지도 못하고 차에 맨날 잠을 자고 이러니까. 근데 이 경북권 이렇게 다니 가까운 데 다니고 이러면 집에서 나오고 하니까 아침에 싹 씻고 샤워 한 바리 싹 하고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도 좀 깔끔하고 옷도 맨날 갈아입고 하니까 되게 일 나오는 그 길이 개운하고 좋네요. 보니까 제 생각에 또 진짜 큰 메리트는 이 경북권 이쪽까지는 눈이 안 오기 때문에 겨울에도 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그런 좀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영천 톨게이트 나갑니다. 받고 경기도 올라가도 뭐 한 15,000원 나오는데 이렇게 이 할인이 엄청 커요. 지금 제가 신항에서 영천까지 왔는데도 할인 못 받으니까 13,500원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 화물차 기사들이 야간에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. 자, 여기서 여기로 우회적이고 여기가 4번 국도니까 쭉 가다가 유활이라는 이정표를 봐야 됩니다. 유활이 이거 아닌데. 자, 이거 아닙니다. 어, 유화. 유화 나오네. 유활이 여긴가 봐요. 아, 오케이. 유활이 나오네요. 유활이. 전용도로 올라가는 길 옆길이네요. 어, 여기 적혀있네. 제가 가야 될 공장 이름이 다 적혀있네요. 여기. 어, 굿.
우회전이 좀 와봐요. 우회전이. 생각보다 넓어서 요 안에 삼각기 싹 돌립니다. 돌리갖고 그 옆에 덮고에 차 대고 작업할 거예요. 이 비료 공장이라서 냄새 엄청 많이 납니다. 아, 정말 팔이 돌았다. 아이씨. 나쁘지 않죠, 이 정도면. 그 작업 환경이. 자, 이제 1차 빠지면 차 낼 겁니다, 제가. 자. 최대한 크게. 줄이라도 좀 끊어놨으면 좋겠네. 아무것도 없네. 오, 깔끔하네. 아까 여기가 좁아가지고 이제 두 번째 작업지로 이동합니다. 지금 안에 이 비료 냄새가 엄청 많이 배겨가지고 창문 좀 싹 열고 좀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. 또 조심해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